come on.거리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의 물결 속에서 활기와 생동감이 느껴지는 나라. 남북으로 길게 뻗은 땅은 오랜 역사 속에서 피어난 다채로운 문화와 전통을 품고 있습니다. 느릿느릿 한 박자 쉬어가게 만드는 소박한 풍경들, 그리고 그 속에 펼쳐진 다양한 삶의 이야기.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땅. 지금부터 물의 나라 베트남에서의 첫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노이에 살고 있는 친구 토마스가 이사한 새 집을 방문하고 5일간의 일정을 끝마친 후 다시 방콕으로 돌아가는 미노스. 하노이에 머무는 동안 채팅을 통해 만났던 하노이의 여성들은 동남아에서 보았던 그 어떤 여성들보다도 아름다웠지. 또한 토마스의 베트남 여자친구를 비롯하여 그녀의 집안 식구들,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서호에 위치한 현지 식당에서 현지 음식을 먹으며 몇 시간이고 대화를 나누는 등 꽤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 그렇게 대화를 나눴을까? 베트남의 경제와 역사, 그리고 문화? 하! 나를 잘 안다면 그런 소리를 안 할 텐데. 당연히 우리는 현지 여성들과 데이트 문화, 그리고 베트남 여자친구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지. 그녀는 오히려 나보다 신나서 그녀가 알고 있는 지저분한 비밀에 대해 공유했고, 외국 남자는 절대 모를 거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지. 부랴부랴 노트를 꺼내 받아 적는 나를 본 그녀는 다음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했던 거야. 베트남 여성들이 갖고 있는 특징. 베트남 현지 데이트 문화의 위험성. 현지 여성과 결혼을 위해 필요한 것들. 그리고 왜 그녀가 바람을 절대 피우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이야. 이야기를 끝낸 그녀는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으며, 그녀가 하는 말을 다 받아 적고 나서 노트를 보니 베트남 여성과 데이트를 하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의 이유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지. 물론 그녀가 하는 말을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베트남 여성들 중 한 명으로 직접 몸으로 부닥치며 얻어낸 경험이므로 베트남 여성과의 교제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모쏠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야. 혹시 애처럼 응석 부리는 여자 좋아하는 사람 있어? 적어도 난 절대 사절이야. 하지만 베트남 여성들은 남자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남자를 필요로 하지는 않아. 일도 열심히 하면서 자기 앞가림을 하는 베트남 여성들. 아마도 할머니와 엄마를 보며 자라왔기 때문일 텐데, 베트남 전쟁을 겪으면서 온갖 고생을 해왔기에 그러한 태도가 딸에게도 자연스럽게 옮겨간 것이지. 한국인들이 다녀간 곳마다 김치 마인드와 거지근성이 심어져서 빈대처럼 붙어먹으려는 여성들이 많아지는 상황인데, 동남아 여성들과 데이트를 하고 싶다면 이러한 자립심 강한 여성들은 다이아몬드만큼 가치 있는 걸 알게 될 거야.
5일 동안 만난 4명의 여성은 대부분 술을 즐겨 하지 않았어. 혹시 담배는 피워본 적 있어? 하고 물었더니 황당한 표정으로 보면서 여자가 담배를 왜 피워? 라고 하는 그녀들. 담배 피는 남자와 데이트하는 게 곤욕스러울 그녀들. 50% 이상의 베트남 남성들이 흡연하는 데 비해 여성의 흡연율은 5%에 불과하지. 그렇다면 베트남 여성들의 술 문화는 어떠할까? 현지 남성들은 지독한 술고래로 유명하고 취하면 다소 공격적인 성향을 띠기에 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지. 물론 맥주 골목이나 술집에서 맥주 들이키는 여성들은 보이지만 내가 만났던 여성들은 그렇게 술을 좋아하지는 않았어. 베트남 여자친구가 생겼다면 남친으로서 그녀의 가족을 챙겨야 해. 하지만 결혼해서 그녀의 남편이 되었다면 우리 모쏠은 가족의 구성원이기에 그녀가 챙겨주기 시작할 거야. 그녀는 우리 모쏠들을 위해 맛있는 요리를 해줄 것이고 아프면 정성껏 간호해줄 거야. 또한 본인의 가족뿐 아니라 남자의 가족들까지 챙겨줄 텐데 한 가지 단점은 데이트할 때마다 그녀의 엄마가 수시로 전화한다는 것이지. 반론의 여지 없이 베트남의 여성들은 동남아에서 가장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어. 특이하게도 대부분 마른 몸매를 가졌음에도 한국 여성들보다 도드라진 가슴에 잘록한 허리를 갖고 있지. 비록 태국에 잘나가는 여성과 사귀고 있지만 이것 하나는 정말 인정해야 할 것 같아. 태국의 여자친구 또한 베트남 여성의 몸매를 최고 중에 최고라고 할 정도니 말 다했지. 예쁘장한 얼굴에 하얀 피부 그리고 슬림한 몸매의 여성을 좋아한다면 베트남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 여성을 잘 봐봐. 그녀는 수수한 옷차림이지만 전혀 산티나지가 않아. 그리고 그녀는 본인만의 스타일을 알고 있지. 싸 보이지 않으면서 품이 있고 클래시해 보이는 그녀. 베트남 여성들은 집 밖을 나설 때마다 본인을 공주처럼 돋보이게 하는 놀라운 기술을 갖고 있어. 물론 돌아다니는 모든 여성들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적어도 아우자이 차림이라면 숨이 턱 막힐 만큼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이것에 관해서는 그녀들에 관한 지저분한 소문도 들었기에 수긍이 안 갔어. 물론 토마스의 여자친구를 믿고 싶었지만 난 토마스에게서 직접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지. 나의 요청에 잠시 그녀를 의식한 듯 눈치를 보며 말하는 토마스. 솔직하게 말하면 푸옹은 나를 존중해주며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 중 가장 충실한 여성이야. 그의 말이 끝나자 푸옹은 애정이 가득한 눈으로 그에게 키스하기 시작했지. 그녀는 마치 엄마보다 더 토마스를 잘 챙겨주는데 목마르지 않아? 배고프지 않아? 뭐 좀 가져다 줄까? 똥기저귀까지 갈아주지 않은 게 희한할 정도의 그녀. 장담하건대 녀석이 응가마렵다고 하면 아마도 화장실에 쫓아가 똥까지 닦아줄 거야. 그녀는 마치 천사와 같으니까. 물론 얼굴 빼고.